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탐방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광교 호수공원을 끼고 있는 광교 신도시의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 아파트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 아파트는 총 세대수는 928세대고요. 6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8층에서 49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18년도 5월에 입주를 했고요. 여기는 127에서 207제곱미터까지 우리 평으로 말하면 38평, 42평, 59평, 62평이 있는 약간 평수가 큰 그런 고급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268%가 적용됐고요. 건폐율은 52%로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0억까지 갔었고요. 38평을 예를 드는 겁니다. 38평이 20억까지 갔었고요. 최근에 2023년도 2월 달 실거래가를 보니까 2022년 12월에는 13억 9,700만 원에 34평이 거래가 됐고, 2023년 2월 달에 올라온 실거래가는 12억 8천, 요거는 5층입니다. 그리고 2023년 역시 2월 달에 15억에 실거래가가 잡혔는데, 요거는 44층입니다. 요거는 30 8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 정문에서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이쪽이고요. 그리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단지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단지 안으로 진입해서 일단 탁자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또 산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자연과 어우러진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예, 중앙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예, 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쾌적할 것 같습니다.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앞쪽에는 광교 호수 공원이 있고 뒤쪽에는 산이 있어서 말 그대로 배산 임수에 그러한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해가 넘어가는 그런 멋진 광경을 연출하고 있고요. 앞에는 또 소나무들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놀이터가 있고요. 예, 지금 해가 넘어가는 석양의 그 멋진 모습과 함께 단지를 지금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의 그 특징은 일단 상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와 다르게 상가를 편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단지의 구성이 아주 짜임새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같습니다. 이 1층과 2층에는 지금 상가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 같고요. 지금 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뒤편은 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공원이 따로 없습니다. 자연적인 그런 공원이 저 뒷면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공기는 좋고, 또 앞에 호수가 내려다보이고 조망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일조권은 뭐 말할 수도 없겠네요. 뭐 앞에 막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그런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그런 멋진, 약간 여기는 평수도 좀큰 평수가 다 차지하고 있죠. 38, 42, 59, 62. 그래서 정말 고급 아파트고 멋진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뭐 금액이 지금 매도 호가 나온 게 13억에서 18억까지 지금 38평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고급 아파트죠. 13억에서 18억이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 주변에는 또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고 연봉을 받는 삼성맨들이 또 이쪽에 많이 살고 있어서 아파트 값도 강남 못지않게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탄탄한 배후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가격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이쪽은 힐스광교 어린이집이네요. 시립 힐스광교 어린이집이고요. 지금 저 맞은편에는 중 S클래스도 보이고 있고요. 석양이 지는 모습과 함께 멋진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공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 주변이 공기가 정말 좋고요. 아파트도 멋지게 지금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역시 그 주변에 그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기도 있나 했던 삼성이라는 큰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그런 직장인들이 이쪽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할 것 같습니다. 또 삼성뿐이 아니라 이쪽 영통에서는 또 뭐 용인 이쪽도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 큰 기업들도 많이 있죠. 큰 기업과 연구소 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대부분 그 연봉들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는 또 여기 이제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정원의 산책로를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책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또 정원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시냇물이 흐르고 시냇물이 흐르면서 좀 앞쪽에는 이제 분수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분수대가 있고 시냇물이 순환되는 그러한 조경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조경이 정말 멋지게 되어 있네요. 조경이 멋지게 있고 산책하기도 좋고 또 바로 옆에 이제 산으로도 또 통하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또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등산로도 옆에 확보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안을 걷는데 마치 그 공원을 걷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정말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입니다. 오늘도 그 광교 호수 공원을 내려다보는 힐스테이트 광교 주상복합 아파트 같이 산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